사업, 취직, 승진 내가 원하는 대로 돼. 옛날로 말하면 만석군이 부럽지 않다. 뭐 이렇게 잘 나가는 해운년이야. 안녕하세요. 산신할매당입니다. 이번에는 선생님이 또 다른 대박나는 띠 중 하나를 뽑아주신 이제 삼재 띠 중에 마지막 띠인 소띠. 예. 소띠를 뽑아주셨어요. 예. 소띠를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기운이 상승해가지고 사업, 취직, 승진 내가 원하는 대로 돼. 하는 일은. 옛날로 말하면 만석군이 부럽지 않다. 뭐 이렇게 잘 나가는 해운년이야. 그러면은 나이대별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. 우선 첫 번째로 25세 되시는 우리 소띠분들. 좋으나 나쁘나 그냥 한 군데 그냥 있으면 좋겠어. 그 사람들. 아, 옮기지 말고. 아, 그냥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지금 있는 직장에 그냥 계속 쭉 다녀라. 그다음에 이제 37세 되시는 소띠분들이에요. 특히 병을 조심해야 돼. 특히 병을 조심해야 돼요? 심장병. 나이가 젊으면서도 조심해야 돼. 심장, 간, 뭐 이 요걸 조심해야 돼. 37세분들 일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일적으로는 조금 잘 나가는 듯 하지만 조금 소띠 중에 제일 어렵다 하는 그런 수가 좀 나오네. 결혼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? 한 해 미뤘으면 좋겠어. 결혼은 이번에는 아니다. 네. 신축년은 아니다. 네. 날삼자에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. 아, 그건 아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다음에 49세 되신 우리 소띠분들이에요.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뭘 하려 그러면 그냥 되는 해운년이네. 그리고 기운이 상승하는 해운년이에요. 49면은 이제 9수잖아요. 9수면 안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49세 소띠분들은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. 37세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요. 61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그냥 하고자 하는 일은 어느 정도 되는데 따라다니는 기인이 있어요. 기인이 해운년에 소해운년에 들어오는 기인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. 좋네요. 주변에서 기인을 잘 찾아봐야겠네요. 그러면 이 소띠분들의 운세를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나이대별로 좋으신 분들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네요. 소띠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그러지만 삼재부터 먼저 풀고 나가면 큰 어려운 거는 없다는 결론이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축년의 소띠들은 날삼재인데 이 뭔가를 돈이고 뭐고 뭘 치고 나가려고 그래 날 때. 그런데 그걸 빨리 해결을 하려면 삼재를 풀으라고 그러잖아. 삼재. 소띠분들은 운세 자체가 이면 예, 뭐 어떤 분에서 다 좋은데 하지만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뭐라 나가는 치고 나가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. 조심해야 된다.